2021년 2월 5일 원정 1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2층 집 조금 불량이 비슷하다 2층으로 통하는 여기 오신 분들 요상한 기우님이라든지 까오호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답니다. 좀 불량옆이죠. 계심이 와 미쳤다 와 거미줄 벗어 와 냄새 어? 잠깐, 누구세요? 뭐야? 뭐야? 저기 가! 누구야? 어? 누구야? 뭐야? 분명히 여긴데? 잠깐, 누구세요? 하나, 둘, 셋, 뚫어, 뻥. 들리십니까, 여러분들? 여러분, 들리세요?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저 그냥 우와. 냄새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지금 와 역겨워 역겨워 냄새가 왜 참을 때 장난 아니야 역겨워 와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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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
그만요, 그만요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화좀 푸시고. 그만하세요. 끈끈해요. 누구야? 누구야? 야, 여기 미쳤다. 여기 진짜 미쳤어. 진짜 미쳤다니까, 여기. 진짜야. 진짜 미쳤어. 미친놈인가?
자, 모습을 드러내십시오. 다시 한번. 모습을 드러내세요. 여러분들, 여기는 다른 탑이제이 두 분께서 오셨을 때는 어떤 그림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초반에는 형체도 드러내고 현상들도 있었습니다. 예. 와, 씨, 빠. 와, 배터리가 다 젖었다. 아, 이 반포대가 돼. 잠깐만, 젖었다. 여러분, 잠깐만요. 와. 일단은, 충전을 임시로 제가로 카메라로 다른 걸 틀려다가, 그냥 꼽아가지고 일단 해놨어요. 뭐가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도깨비의 터는 모르겠어요. 도깨비는 그냥 망자의 기운하고 똑같았어요. 굳이 뭐 딱히 제가 뭐 살아오면서 도깨비의 어떤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은 뭐 특별함이라는 건 특히 없었습니다. 딱히 현상 그대로 있었고 어떤 형체가 있었고 저는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예. 그런 줄 알았는데, 해야 되겠다.